국민들 알레. 이번 판에는 판테온 정글입니다. 판테온 정글은 어쩔 때 뽑으면 좋냐면 뭔가 저희 편이 게임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을 때 뽑아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면 약간 저희 편이 좀 약간 긴킹을 뭔가 잘 당할 것 같은 라인이 있을 때 뽑아줘서 적극적으로 케어해주고 싶을 때 저는 많이 뽑는데,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편이 탑이 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상대편 탑은 제이스예요. 이런 판에는 무조건 형님들 탑에서 아무래도 개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판테온 정글을 뽑아서 적극적으로 탑에 길드를 해줘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상관적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러면 살짝 불안한데. 헤카림이기 때문에 또 솔직히 사실 그렇게 무서울 건 없거든요. 탑이 워낙 족박 같은 상대라서. 카드 던져요. 이거 헤카림이 고풀이라서 무조건 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까지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 레드로 뺄 필요가 없습니다. 멍청한 헤카림 어차피 살아나면 자기 레드 쪽으로 갈 거예요. 저 여기 꼭 오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헤카림 같은 애들 형님들 전멸을 들고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형님들 보통의 판테온들은 정복자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좀 빠꾸가 없기 때문에 형님들 포식자를 들었어요. 먹을게요. 뭐하죠 얘? 깍시죠? 이기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초반 교전에서 헤카림 심지어 적있네요. 이거 드세요 형님. 일단 형님 전 어떻게 할 거냐면은 헤카림 두꺼비를 먹는데 다 달려가가지고 헤카림 더욱더 괴롭혀 줄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고 뺀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기 때문에 미친 녀석이거든요. 아, 뒤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헤카림한테 부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헤카림한테 해줄 수밖에 없어요. 두꺼비한테 다구를 맞게 만듭니다. 좋아요. 두꺼비 초기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형님들 헤카림을 멍청이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계속. 방금 시전에 심지어 헤카림 그것도 썼거든요. 뭐더라? 그거 강타도 썼어요. 헤카림 아마 진짜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여기서 그치면 안되고 했는데 헤카림의 렛 헤카림 늑대 치고 있거든요? 늑대 들어가서 헤카림 미친놈처럼 또 패줘야 돼요. 난 뒤졌다 헤카림아. 얘가 그냥 그걸 쓰네. 유치화를 아까 안 쓰고 들었나봐요. 아, 이건 살짝 기분 나쁜데? 아, 나 그냥 집중해서 늑대나 먹을걸. 아, 씨. 천천히 할게요. 여기서 그냥 일단 레드 먹을게요. 아, 너무 멍청한 실수를 해버렸는데. 괜찮아요.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카림 괴롭히는 건 형님 약간 잠시 멈추고 이제 레드를 먹고 형님들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지금 카림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보다는 좀 갱킹을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게임을 터트리는 게 더 좋거든요. 일단 헤카림 동선을 따라다니는 게 지금 이득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위쪽 발개도 제가 먹을게요. 카림 먹을 걸 최대한 줄여놔야 돼요. 우아하죠 이 자식이. 카림 저런 거 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거예요. 저 제이스까지 지금 먼저 와줄 것 같거든요? 살짝 불안한데 일단 빨리 먹을게요. 나이스 포기한 것 같아요. 또 먹어주고 살짝 형 돌아가서 갱킹 준비한 척 하면서 빼네. 잠깐 안 뺀다고요? 뒤졌다. 아직 으깨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나 아직 잡았죠?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런 식으로 형님 저는 끊임없이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편의 멍청한 미덩이께서 멍청한 말한테 갱킹을 당하는 그런 좀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괜찮아요. 그 다음에 형님도 여기서 그냥 빼면 안 되고요. 바로 헤카림 뭐 어차피 헤카림 미드라인 먹고 있거든요. 아 지금 헤카림이 완전 망한 상태였는데 갱을 당해주셔가지고 약간 조금 좀 아쉽거든요. 일단 이거 골렘 먹을게요. 헤카림 지금 미드에서 마인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일단 헤카림은 저보다 서열이 아래이기 때문에 일단 헤카림의 정글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집에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 좀 먹을게요. 아, 헤카림이 너무 풀려버렸네. 아 스피 형님 좋은데? 그 다음에 형님 저는 포식자기 때문에 바로 신발 사버릴 거예요. 형 보여주실 수 있나?
잠깐만요. 이거 호스텍스 달려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인데? 오 뭐야 이거 좋다? 아씨 아니잖아. 잠깐만요. 이 자식 뭐하죠? 그걸 계열받게 하면서 저런 식으로 집에 안 가고 뻐기면은 죽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스. 이 다음에 라인까지 밀어주면은 바로성님까지 완전히 좋아지시는 거예요. 바로성님이 이런 라인을 두고 절대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전 뒤늦게라도 백업으로 와서 저희 형님들이 편안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빤톤전선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근데 스카림 정말 열심히 다니네. 사실 약간 좀 건방진 녀석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혼쭐을 많이 내줬는데도 아직까지 약간 지금 까먹고 있거든요, 헤카림이. 잠깐만요, 이거 뭐야, 헤카림 설마 지금 내 블루를 지금 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이제 지금 먹고 있다! 이씨, 고마워. 전 헤카림이, 형님 헤카림은 제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헤카림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어서 헤카림은 그냥 저를 상대로 심리전 이런 심리전을 걸면은 저한테 그냥 리시를 해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부대기거든요. 먹고 이따 이거 먹어주고요. 또 6레벨 찍고 나면은 또 제가 형님도 더욱더 활기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6레벨 찍고 특패랑 같이 글로벌 공격기를 뽐내면서 병을 다니면은 제이슨 지금 높은데 깝죽이는 거 상당히 보기가 약간 좀 그런데 이쪽 바위기 일단 먹을게요. 집에 그냥 가네. 이렇게 형님 특패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 이 자식이. 어 뭐야 형님 이거 살짝 빼야 될 것 같아요. 저 텔 뺐으니까 뭐 괜찮아. 빼자 무리할 필요 없어. 아래 지우는 거 도와주고 아래 위쪽 바위게 먹으면 6레벨이기 때문에 괜찮아. 제 생각에 영상님들 기다렸다가 직스가 내려오는 거 죽여버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직스가 분명히 걸어서 내려올 거예요. 여기로 특패를 부른 다음 형님들 직스가 여기 뒤로 돌아올 거거든요. 직스가 올 텐데 그쵸 여기 오고 있죠. 아 형님 왜 안 와주셨어요? 형님이 약간 조금 저랑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와줘야 되는 건데 빡치니까 채돌고자도 먹어야 될 것 같아. 버릴게요 저거는. 어 좋은데?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왜 그래. 아 이거 타임 킬 그냥 꽁킬 주워 먹어가지고 갑자기 개 컸거든요. 분이 엄청 불쾌한 상황인데. 아 그냥 내가 아까 핑 찍었을 때 살짝 아 약간 나의 뜻을 알아주지 못하는 미드라이너가 너무 원통합니다. 저랑은 좀 호흡이 잘 맞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됐다. 집에 갔다 올게요. 어쩔 수 없죠. 아 좀 잘 안 맞네. 검을 좀 더 할게요. 솔직히 근데 뭐 큰 건 아니거든요. 먹을 거 다 먹었고 잘 컸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사실 지금 투표 형님의 두 번의 멍청한 짓 때문에 지금 헤카림이 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헤카림이 형님에 대해서 이제 악감정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지금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헤카림이 저 모든 3킬과 헤카림이 풀려버린 게 그냥 멍청 같은 저 미드라이너 때문입니다. 제가 싸울래 모든 공대탑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용이나 먹을까? 오케이 나이스. 어 뭐야 왜 이렇게 아파. 그 다음에 살짝 직스를 좀 혼내주고 싶은데 직스 녀석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굳이 무리하지 말고
일단 여기서 이걸로 좀 아들 좀 돼 있으면 어디 부셔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들 안 돼 있네. 이거 특패가 궁이 차기 때문에 특패랑 같이 가가지고 다이브 치자고 하면 되거든요. 자, 포시 잡힐게요. 이런 그림을 만드는 형님들 저희 판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패를 이용해요. 진짜 이 자식아. 특패 오지도 못했네. 크림한테 맞아서. 어쨌든 설계는 좋았죠. 이런 식으로 형님 저는 판톤 정말 나쁘지 않게 사용할 줄 안다고요. 지금 물론 KDA나 이런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자식 왜 이렇게 까불죠? 정말 심하게 깜치면 바로 궁극기로 날아갈 거예요. 인간 세상 별보다 빛나는 그때 신들의 아침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오리. 헤헤헤 기절아 이 귀여운 녀석아. 귀여운 녀석 이 자식. 이런 식으로 판테온이 되게 정글이 좋아요 형님들. 진짜로 되게 관여하기도 되게 좋고 킬 관여율 높이기도 되게 좋고 되게 맵 전체적으로 게임을 형님이 주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꿀잼 정글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판테온은 역겨운 게 뭐냐면은 기본 이동 속도 자체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역겹단 말이에요. 그냥 대자식은 바로 날아가서 이렇게 죽여버려요. 죽어주실래요? 그쵸. 판테온이 기본 이속이 그래도 아주 역겨울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진짜 특성도 이렇게 이동속도 관련된 특성들 들어주게 되면은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신발은 상대편에 뭐 약간 AD가 좀 많으니까 그냥 닌탑을 갈게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 좀 버텨줄 수 있어야지 또 폭딜도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형상금 300원이 아주 자랑스러워 보이잖아요. 형님이 지금 헤카리몬 형님들 저희 편에 멍청한 미드라이너 때문에 3킬을 먹은 것 뿐이지 원래는 지금 이게 족된 상태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게임은 유리하니까 상관없긴 한데 형님들한테 냉정한 진실을 전 전달할 뿐이에요 형님들. 나는 형님들 이다음에 벌써 전령까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오젝트 컨트롤 해서 서열에 카림과의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다이브를 가게 봐주기가 너무 좋아서 유리한 라인은 다이브도 봐줄 수 있고 그냥 뭐 너무 만능이에요. 너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판테온 정글은 아무도 사용 안 하지만 전혀 그럴 정글이 아니거든요. 잠깐만 뭐 하죠? 너무 봄 바로 가요. 실례요? 뭐야 왜 그냥 녹았어? 그냥 녹았네. 어쨌든 전령 치자. 포식자까지 들게 되면 진짜 신출귀몰하거든요. 여기저기서 막 뛰어나왔다가 갑자기 궁 서서 나왔다가 진짜 역겹거든요. 맵만 열심히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딱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거 듣고 일단 초반부터 게임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꿀 이득입니다. 팀장님이랑 또 상대 정글이 또 들어가가지고 또 공격적으로 플레이 해줘야죠. 팀장님이 그래서 멍청하게 있지만 그건 상관없어. 이게 좀 먹어버릴 거거든. 사실은 근데 전복자를 줘도 괜찮아요. 포식자는 그냥 제가 형님들 좀 이동속도에 항상 좀 광기가 있기 때문에 포식자를 든 거고 지금 그렇게까지 이동속도에 되게 집착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동속도에 집착을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약간 그렇게 안 해도 좋은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나이스. 그래서 맵 넓게 쓰는 거 좋다. 바로 전령까지 풀어서 미드 압박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 조합이 후반까지 가면은 굉장히 역겨운 조합이기 때문에 대표님 형님들 저기서 재미를 보고 계실 때 동안 일단 여기서 잠깐만요. 확 터줘야죠. 나이스. 욕 먹을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뭐 저희 편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잘했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저도 근데 제 할 몫을 하긴 했는데 상이 이미 게임이 약간 초반에 커져버려서 저희는 좀 초반에 이들을 보면은 좀 굴리기가 굉장히 쉬운 조합이라서 바텀 형님들이랑 탑에서도 좀 잘해주셨고 바텀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멍청한 헤카림보단 제가 훨씬 잘했지만요.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정글링 하면서는 맵 좀 볼게요. 약간 선 넘으려고 하면 바로 궁 타고 또 보여주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상대는 멘탈이 반쯤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면 이면 형님 저는 그냥 바로 궁극기를 바로 가기 때문에 한가운데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시고요. 직선 버릴게요. 이쪽으로 가서 상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져라! 나이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호시타까지 시켜서 형님들 제이스까지 죽여버릴 거예요. 일로와. 일로 오세요, 이 자식아. 어, 나 죽었다. 가끔 이렇게 되기는 해요. 이게 워낙 이동속도가 혼자 빠르다 보니까 좀 혼자서 항상 1등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형님들 이제 불쌍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긴 한데 뭐 괜찮아요. 어쨌든 저 이 다음에 요무까지 가서 더욱더 폭발적인 이동속도를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합이 딱 봐도 난전을 많이 열수록 좋은 조합이잖아요. 이런 조합에서는 판테온만큼 좋은 정글이 없었어. 바로스 형님 킬 엄청 많이 드셨네. 사실은 지금 정글링을 하는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 정글링 하지 말까 그냥. 판테온은 사실 정글링 안 하고 미친듯이 뛰어다니면서 100만 다녀도 되게 재밌는데 이미 저희 편이 지금 미친듯한 킬파티를 벌이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 지금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이브를 몰아가지고 지금 미드 다이브를 바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나가 아까부터 약간 거슬리거든요. 좋다 형. 두 개 다 몰아놓고 패는 거 좋아. 좋아요. 딱 잘 쳤고. 나이스. 그렇지. 뭐야 이거 스카리 짜식. 어제 우리 형님을 왼쪽 형님들 카림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챔피언이라서 조물의 길 뿐이에요. 판테온은 그전에 순식간 게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카림의 정점 온 정글에다 형님 와드 다 막아놓을 거예요. 카림이 뭐라든 간에 저한테 스토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자리표에 가서 형님들 프로게이머처럼 바로 바텀에서 또 스플릿 푸시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또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일단은 정글링 아니 사이드 믿어줄게요. 집에 가서 요무부터 사와야겠다. 바로 바꿔주고. 근데 상대편이 아직 되게 열심히 하네. 이건 그냥 써야겠다. 이거 궁극기 써가지고 헤카림 골렘 먹는 거 찢어버리고 싶거든요. 지금 멍청한 직스부 성인들 아직 으깨버린 다음에 죽여주고 데스해져. 기절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트리플킥도 킥탈 쳐주는 거예요 형님들. 판테온 정글은 진짜 그냥 눈만 열심히 떼고 굴리고 있으면은 이득볼 구석이 워낙에 많아서 진짜 기분이 좋은 그런 정글이에요. 형님도 이제는 약간 정신 차리셨는지 초반에 그런 제가 특형님에게 굉장히 불편했지만 특형님이 약간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늑대랑님 바로 블록까지 다 뺏어먹음으로써 형님을 좆되게 만들어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 이거 덫이 왜 이렇게 온대방네 다 깔려있냐? 거비까지 빼먹을게요.
1m 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포식자랑 용모 같이 끼고 제 미친 스피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뭐야 끝났네. 형님 판톤 정글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평가가 좀 많이 됐지 진짜 좋거든요. 좋았습니다.